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정치인 굿. 너 쌓여있잖아. 집인데. 군침이 어제 성교육 선생님이 애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 물어보길래 손을 번쩍 들어 꽃초보진 물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더니 학교에서 또 퇴학당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정재계에서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지, 어떤 꼬추돌이들이 뿌리를 잘못 늘려줬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오거돈 도리아의 성추행 사건 최신 결론인데, 1년 전 자신의 집무실에 여직원을 불러 강제추행을 한 만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드디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 오거돈 도리아는 선고에서 그냥 발정나서 벌이는 우발적인 추행이 아닌 집무실과 관용차 등에서 일을 벌였다는 자신의 월등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추행이었음이 적용되어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모두 유죄가 나왔음은 물론 처음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적격했을 때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하며 역고소한 무고죄까지 걸려서 총 4가지의 죄가 모두 인정되었어. 안녕하세요. 하지만 곤돌이야는 더 쳐맞아야 하는 게 그 무기징역 같은 면상으로 꼬추돌이 했다는 것도 크지만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졸라 부인하다 이제 와서 빼도박도 못하게 되니까 성량이라도 줄이려고 기습추행이었다. 사실 침해도 있었다며 법정에서 처울며 마지막까지 개찬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와, 이 새끼는 진짜 베지터 마렵네. 오거돈 이 새끼야, 부산 사람 그만 욕구이고 서울시장님 본 좀 받아. 두 번째는 형수보수의 원조 김영태 의원이야.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 촉망받던 정치 신인이었던 형태는 안타깝게 자신의 동생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미망인이 된 재수 씨를 잘 돌봐줘야 했던 형태는 미친 새끼가 평소에 NTR물을 즐겨봤는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봐주려 하였는데, 한나른 술이 이빨 취해 멜랑콜리가 된 형태는 위로를 해준답시고 재수 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띵똥이 짓을 하려고 고추를 꺼내 침대로 달려들었어. 놀란 재수씨는 살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 형태의 대가리를 깨버려 다행히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태가 심각한 터라 집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버렸고, 그 와중에도 의원직이 좆될까봐 자신의 조카한테도 보계자를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악망을 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는데, 더 좆된 건 그 음성파일도 유출이 되었어. 정말 그분은 실수를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는 방에까지 안 가. 그러고 저는 내가 그나마 심장을 긴급해. 음성 파일이 유출되자 형태는 이건 짜집기라고 마지막 발악을 해보았지만 누가 들어봐도 형태였고, 새누리당은 형태를 출당 의원직마저 말소시켰지만 당시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은 생누리당으로 불리며 레전드 흑역사로 남았어. 세 번째는 정치계 신사 박희태 의장의 골프캐디 성추행 사건인데, 어린 친구들도 이름은 모를 수 있지만 얼굴은 다 알만한 박희태 의장은 검사 생활만 22년, 공직 생활만 47년을 한 원로 중에 원로였어. 하지만 이러한 박희태 회장도 말려낸 고추단 속에 실패하였는데, 강원도 원주현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간 이태가 게임을 하기도 전부터 캐디의 허벅지와 팔을 만져대며 부비부비로 시동을 걸던 중 같이 간 동료가 드라이버를 칠 때 옆에 있던 캐디의 빵땡이를 한 차례 주물러 퍼팅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때 캐디의 찌찌통을 또 주물러 총 두 차례의 추물탕을 놓아버려 참나 캐디가 신고를 하였는데, 이태는 절대 아니라며 그런 일 없었다고 질색팔색을 하였어. 하지만 조사 결과 시태는 예전부터 골프장에만 가면 캐디를 만져대는 진상 손님이라고 소문이 파다했었고, 여러 증언들이 쏟아지자 그냥 손녀딸 같아서 살짝 터치를 한 것뿐이었다고 말을 바꾸며, 게다가 찌찌를 주무른 게 아니고 살짝 찔러만 보았다며 억울해했는 미친 새끼야, 그걸 왜 찔러보니? 그렇게 변명했던 시태는 다행히 합의는 하였지만 성희롱은 친구자로 변경된 후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그 뒤로도 재개하지 못하여 국회의장이었지만 국립묘지 안장도 못하게 되며 47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핑거스냅 한 방에 사라지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군침이가 궁금한 건 골프장 가면 저런 곳이 있던데 저기서 낑낑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같은 시기에 또 있었는데, 바로 그네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비서추행 사건이야. 한미동맹 60주년 행사에 참가하는 그네를 보좌하러 미국으로 간 창중이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인바에서 인턴비서와 술을 한잔 하였는데, 거기서 비서에게 너는 허벅지가 두껍하니 좋다며 첫발을 던지는 동시에 엉덩이를 그랩하였대. 하지만 다행히 비서가 취하지 않고 술자리가 끝나자 창중이는 순순히 자신의 호텔방으로 들어가며
별일 없이 지나가는가 하였으나 갑자기 서류를 자기 방으로 가져다 줄 수 없겠냐 전화가 오자 급히 방으로 찾아갔는데 아니 씨발 청중이가 쌩 알몸으로 덜렁거리며 문을 열었다는 거야. 순식간에 눈깽을 당한 인턴은 화들짝 놀라 미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며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 사실 재판 결과는 없어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지만 당시 이 사건 때문에 그네가 하드캐리했던 방미연설과 회담의 결과는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고 온통 윤창중 알몸, 윤창중 아이언맨, 심지어 창중주 크랭크까지 패러디되며 초창기 잘나가던 그네 정부 도덕성에 똥질갑을 하며 본인도 불명예 사태 당하는 최악의 트롤을 하고 사라지셨는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인태우 유튜브 하시며 매일매일 좋댔다만 외치고 계셔. 와 썸네일 어지러지라다. 마지막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레전드 사건인 제주지검장 야외 노출 사건인데 완전케 자극적이야. 보였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달리는 한 남성. 시원장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검장님. 사건은 제주의 어느 여름 저녁날 김밥천국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여고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은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커다란 텀블러를 스웨킹하고 있다는 변태 신고였어.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떤 호리한 한 남자가 후다닥 뛰쳐나가자 긴급 체포를 하였는데 이 새끼가 잡혀도 이름과 직업을 똑바로 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뭐지 하고 지문을 조회해보자 모든 경찰들이 뒤집어 자빠졌는데 그는 바로 제주도 법집행의 넘버원 김수창 제주지검장이었어. 수창이는 신분이 탄로나자 지검장인 내가 설마 그런 짓을 했겠느냐 다른 사람과 니들이 헷갈린 거다 말하며 변명을 해보았지만 이런 리얼 개꿀잼 실화를 기자들이 놓칠 리가 없었고 일이 커지자 대검 감찰본부장까지 직접 나와 조사를 하였는데 사건의 핵심이 CCTV 화면을 보자 모두가 기절을 해버렸어. 이유는 수창이가 그냥 평범하게 고추를 꺼내는 단순 마바리맨이 아니 여자 뒤를 따라다니며 이동하다 잠시 멈춰서 탁탁탁 또 이동하다 숲풀 뒤에 숨어서 탁탁탁 이런 식으로 좌삼삼우삼삼을 반복하는 혹하게 분신술 닌자딸의 고수였다는 게 밝혀진 거였는데 처음에 남자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는 동정이론도 있었으나 닌자딸은 선 넘어버려 날아간 수창이는 그래도 영상이 공개되자 모든 일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를 하여 법조인으로서 마지막 한 방울의 양심은 지켰다는 게 세상의 평가야. 오늘은 무척 쌓여있는 걸 잘못 큰 정치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진짜 늙은 정치인 새끼들은 이렇게 개더럽게 놀면서 국민들한테만 지랄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마려운데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19금 걸어버리는 걸 보고 내 초딩 친구들이 이거 찬성한 의원 나리들 나중에 찾아가서 후추 잘라버리겠다 도원결의를 한 상태니 기대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남자는 성공해도 뿌리 한번 잘못 눌리면 좆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혹시나 못생긴 친구들 더더욱 명심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